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섬회 팀장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종목 엔지킴 생명과 코드번호 183490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1월 13일 2시 52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 엔지킴 생명과 한6% 상승 중, 지금 방금 올라간 거 올라가서 찍는 게 아니고요. 방금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제가 뭐 올라가서 찍는다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 되게 듣기 싫어하는데 그냥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남긴 게 6일 전이더라고요. 네, 6일 전인데 그래서 그 저도 어쨌든 엔지킴 생명과학을 계속해서 뭐안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항상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뭐 최근에 좀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댓글도 봤는데 다들 지친다 할때 그때 사는 게이 바닥의 진리인 듯. 예, 진리죠. 예,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지친다 지친다라는 게 어중간할 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정말로 최악의 곡소리, 곡소리가 나올 때가 바닥이 될 확률이 높죠. 네, 예, 그쵸. 그리고 지친다. 다음 주까지만 버티겠다. 그럼 이번 주겠네요. 네. 최고의 오메가와 록히드 먹고 있는데 효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고 매도 안 하고 홀딩 중입니다. 최근에 그 엔지키 생명과 뉴스 보니까 네, 그 록히드 오메가 3 서열 선물 세트가 출시가 되었다라고 이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정도 상황이면 가능성이 없는 주식 아닐까요? 네.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미뤄진 것뿐이죠. 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 굳이 의미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즉각적인 상승을 기대했지만 이게 좀 미뤄진 부분이 있죠.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올라갈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은 글쎄요 좀 힘들 순 있죠. 예,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일단 좀 아쉬운 거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여러 차례 이 가격대를 11만 6천 원대, 이 11만 5천 원대 뭐 이런 가격대들을 좀저 같은 경우에 중요시하면서 봤었죠. 예, 이 가격대를 중요시하면서 봤었는데 돌파 시도가 한세번 정도 이뤄졌는데 돌파가 안 나왔습니다. 뭐 차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돌파를 하게 되면은 좀 달라붙을 수 있는 근거가 됐을 텐데 뭐 그러지 못했다. 네, 이거는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뭐 코로나 치료제 그게 뭐안 나올 건 아니니까 뭐 꾸준히 계속해서 임상도 진행이 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이게 주가의 움직임이랑 그런 모멘텀이랑 좀 다르다. 다르게 형성이 되는 건 맞죠. 네. 근데 이제 이거 자체 관심도 자체가 다뭐좀 대형주 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을 못 받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네. 수급적인 이동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어느 정도 좀 대형주들이 쉬어줘야 이제 중형주 쪽으로도 수급이 올라올 텐데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고 송기영 엔지킴 생명과학 회장님께서 올해 3건의 기술 이전 목표를 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어제 나온 얘긴데 장 끝나고 나서 그래서 시간에서 좀 올라간 건가요? 네,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죠. 이제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볼수 있는 JP모건 컨퍼런스가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국내 기업들은 약 30곳 정도가 참가를 했고 네. 그래서 뭐 인터뷰를 했나 봐요. 네. 송기영 회장님을 연결해 보겠다. 이렇게 인터뷰 내용이 그럼 영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개발 중인 오리지널 합성 신약 후보 AC18 모세디피 모드는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 페타 작용기전 면역 조절 물질로 2020년 5월 국내에서 두 번째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 이상 시험 승인을 식약처로부터 획득을 하였다. 첫 번째가 부항약품이죠. 제가 부항약품도 리뷰를 하고 있는데 부항약품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예. 세력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엔지캠보다 더해요. 예, 부항약품 세력이 더합니다. 참 어려운 종목들을 맡아가지고 저도 힘든 것 같습니다. 예.
ECAT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서 바이러스 종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작용과 사이토카인 스톰으로 알려진 과도 면역 반응을 막는 항염증 작용을 동시에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더블 트랙 아파치인가요? 아프라치인가요? 예, 획기적인 치료제 후보입니다.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감염된 바이러스의 증식을 각각 99%에서 95% 이상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기전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이토카인의 폭풍 억제를 하고, 네, 뭐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으로 인한 구강염 막염 치료제 미국 임상 이상 우월한 결과가 기대가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에. 네. 현재 그런 JP모건 컨퍼런스에서 22개, 22개 이상의 글로벌 제약사 투자은행과 1대1 미팅. 현재까지 글로벌 제약사들의 큰 관심 속에 22건 이상의 미팅을 요청을 받았다. 한국, 미국의 BD팀과 각 적응증별로 전문 과학기술자문위원회 SAB 멤버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제약사 투자은행 등과의 1대1 미팅 일정 조율을 마쳤고요. 특히 이번 임상 이상이 종료되는 구강염 막염과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아웃 라이센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구강염 막염은 치료제가 없는 질환이고 코로나19는 백신이 있으나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영역이기에 글로벌 제약사들의 기술인 라이센싱과 협력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미국 투자 전문 매체인 데이터 사이트가 저를 15분간 인터뷰하여 사이트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엔지켐 생명과학의 임상 이상 성과와 경쟁력 그리고 투자 하이라이트를 설명을 했다. 이렇게 진행 상황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송기영 회장님, 근데 뭐 여러분들 송기영 회장님 욕하시잖아요. 리뷰하는 저조차도 욕을 많이 먹는데. 이거는 운전자의 마음입니다. 운전자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네, 송기영 회장님이랑 저랑도 상관이 없는 거고 이 종목을 운전하는 주체들의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적으로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켜봐야 될것 같고 예전에도 좋은 종목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는 시점이고 실질적으로 뭐 최근의 트렌드 최근에 이제 트렌드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가격대 여기는 살짝 이탈이 나왔죠 지금 이탈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구간들 위에서 이제 놀아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시도를 할수 있는 시그널이 발생이 되는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단단하죠 여기가 생각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장대 양봉으로 뚫어줘야 가장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렌드는 깨졌지만 다시 여기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노력은 보인다라고 하면은 실적으로 여기서는 빠지는 게 정석인데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뭐 직전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정석이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놀아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더 12만, 11만 6천 원. 네, 그때를 다시 한번 테스트할 확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참 어렵죠, 여러분들도. 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그 코로나 그 대형주 쪽은 실질적으로 막 그렇게 시세가 나왔으니까 한번 뭐 이렇게 얘기가 없는데, 중형주는 뭐 가려다가 못 가는 종목들도 있고 아예 못 가는 종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외되는 흐름도 보일 수 있는데 네뭐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쵸? 네.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빠르게 좀 저도 탄력적인 흐름을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는 그냥 장기 입형 네, 걸려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장기 입형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여기를 터치하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는 건 좋지 않겠죠. 이탈하는 거는 뭐 쌍바닥에 대한 관점보다는 팀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더 내릴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를 좀 지켜주는 방향이 가장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이런 자리는 무조건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뭐 근데 뭐 종토방 이런 데 가면은 실질적으로 막 분위기 자체는 별로 안 좋죠. 네, 분위기는 별로 안 좋고, 굳이 트렌드라고 하면은 한이 정도, 이 정도 트렌드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데, 네, 굳이 트렌드라고 하면 한이 정도,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락 트렌드라고 하면은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나서,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추세를,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돌파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 네, 이런 느낌을 가져야 좀 다시 한번 추세가 반전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어디서 사야 되는지도 아마 시장 참여자들은 많은 관심, 정말 거래량도 많이 죽어 있습니다. 네. 오늘 총 거래량이 16만 주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16만 주. 16만 3,882주.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그래도 좀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네,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 진행 중에 있고, 또뭐 특별한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월 8일, 1월 7일, 그리고 오늘 1월 11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UST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900원, 손절가 6,450원으로 이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